그래서 시험지 교재 이건가? 아, 이거 맞구나. 복화 이해 시네요.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 변연아, 그는 무슨 직업? 무엇을 오케이. 그래서 어떤 물건의 소유자가 누군지 얘기하는 거 배우셨네요. 맞네? 네. 오케이. 왜 안 나와? 자, 그래서 제목이 나오네요. 제목은 My his her. My his her.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것도 대표적인 소유를 표현하는 표현들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my 밑에다가 선생님이 뭘 썼냐? 예를 들어서 my 밑에다가 my랑 어울리는 I를 썼어. 그럼 his 밑에는 뭐 쓸까? He. He를 쓰면 돼요. 그럼 her 밑에다가 she를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I 밑에다가 me를 썼어. 그럼 he 밑에다 뭐 쓸래? she. 그럼 she 밑에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 보면 되겠네. 이런 걸 애들은 다 붙이 위에 줄에 있는 것들은 얘를 다 붙일 수 있네. 그치?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있는 거는 땅콩의 앞부분이네. 그 다음에 얘는 누가 다 뒤에 오네. 오케이. 그래서 쭉 읽어볼까요? 아, my book, his book, her book. 오케이. My book, his book, her book. 좀 이따가 book이 무슨 시인지 물어볼 거니까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그 밑에 줄 읽어볼까요? I go, he goes, she goes. I go, he goes, she goes. 그 다음 세 번째 줄 읽어볼까요? You like me, you like him, you like You like me, you like him, you like her. 됐습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쓸 것 같아? 한글로 바꿔 쓰라면 뭐라고 쓸까? 뭐? 몰라요? 넌 날 좋아한다. You like me. You like me. 그러면 여기다가 넌 뭐 쓸까? 한글로? 그를. 예. 그래서 너는 그를 좋아한다. You like him. You like him. 오케이. 여기다가 한글로 뭐 쓸까? 그녀를.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녀를 좋아한다. You like her. 오케이. 그래서 영어로 읽어주세요. You like me. You like him. You like her.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누가 다네? I go. 누가? 나. I. 내가. 다 갔다. 그리고 우리말로 해주세요. 누가 나는 다 간다. 오케이. 누가 우리말로 해주세요. 누가 그는 다 간다. 오케이. 누가 그녀는 다 간다. 오케이. 누가 다 만들고 있네.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주격. 어떤 남자 한 명 주격, 어떤 여자 한 명의 주격이란 말은 주격은 문장의 주인이 되는 어떤 행동을 누가 하는지 어떤 행동을 누가 하는지를 밝혀주는 형태를 보고 단어의 형태를 보고 주격 너는 클라스가 주어구나 나는 간다? I go. I go. 뭐야? 멋있게 아이가 딱 나서 그 남자가 간다? He goes. He goes. 그 여자가 간다? She goes. She goes. 넌 날 좋아한다? You like me.
You like me. 너는 그 남자 좋아한다? You like him. You like him. 너는 그 여자를 좋아한다? You like her.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me, him, her 보고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무슨 격? 목적격이라고 한다. 대상이 되는 거. 어떤 행동을 하면 주인이라고 그러고요. 하다라는 표현, 하다시나 하다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앞에 있으면 그 행동을 하는 거고요. 하다 뒤에 있으면 그 행동을 하는 거야, 그 행동을 받는 거야.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군데? 그러면 눈이 일로 가면 되죠. 누가 좋아한대? 나는. 얘는 무슨 격이야 그러면? 이거 여기다 누가다 그려볼까? 이건 무슨 격이에요? 주격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얘를 보고 무슨 격이라 그런다? 소유격이라고 한다. 얘 무슨 북 무슨 씨야? 이름 씨. 어떤 것이죠, 사물. 어떤 것, 어떤 사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주는 형태를 보고 무슨 격이라고 한다? 소유격이라고 한다. 소유격 뒤에는 어떤 물건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표현이 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뭐라고요, 여기야? My, his, her. Her는 조심해야 되겠네, 그러면. Her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 거지? 그녀를. 그녀를.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 소개하는 표현이네요. This is. This is. Poppy. 뭐라고? Polly. This is Polly. This is Polly. 오케이, 펄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게? 네? 펄리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누구?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펄리제디. 오케이. Who is this가 무슨 뜻이야? 자, 여기에 this is Polly의 뜻이 여기 나와 있으면 who is this의 뜻도 금방 알겠다. Who의 뜻 몰라요? 어? This is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 같고요. 그걸 is this로 바꿔놨네요. 그럼 who is this의 뜻은 뭐겠다? 이쪽은 누구니? 이 사람 누구니? 얘는 누구니? 됐습니까? 네. 다 똑같은 얘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this에 대한 얘기 어디에 있는?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할 때 this를 사용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쪽은 누굽니까? Who is this? 했더니 대답이 This is Polly. This is Polly. 자, 이제부터 뭐가 중요해지냐? Polly라는 이름이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우리는 이제 영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Polly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조금 처음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게 남자일까 여자일까 좀 헷갈릴 수 있어. 어차피 찍어! 어, 이런 거. 남자일 것 같아? 다음 문장 보면 알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She is my puppy. She is my puppy는 어 아니야 당연히. 이거 무슨 뜻이야? She is my puppy. 그는 나의 강아지다. 그녀는 내 강아지다. 아, 알고 봤다. 폴리 사람이 아니었구나. 강아지 이름이었구나. 아니고요.
그 시간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서 연습을 해오는 거죠. 디스이즈 뭐? 헐퍼피. 뭐라고요? 디스이즈 헐퍼피. 퍼피 한번 써볼까요? P-U-P-P-Y. 오케이. 그래서 디스이즈 헐퍼피. 디스이즈 퍼피는 어딘가 좀 틀렸는데요? 뭐라고요? That is. This를 that으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가까이 느낌. 지금 우리말로 저렇게 써 있으니까 그녀의 강아지의 위치가 그녀의 강아지가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있는 것 같아? 좀 멀리 있는 것 같아? 멀리?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뭘 사용해야 되겠어? 이런 느낌일 때? 오케이. 그래서 쟤는 그녀의 강아지입니다. That is her puppy. That is her puppy. 됐습니까? 네. 자, 그나저나 her는 뭐 대신 할게요? 얘를 지우고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을까요? 헐리. 이렇게? 그래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은 폴리의 강아지입니다.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 이렇게 했으니까 위에 영어 문장에서도 똑같이 해주세요. That is Polly. That is Polly Puppy. 이렇게. 읽어보세요. That is Polly's puppy. 이거 뭐 때문에 붙이는 거예요? 오므려라. 얘 붙여서 무슨 뜻이 됐어요? 여기 폴리는 당연히 폴리란 뜻인데 Polly's 하니까 무슨 뜻 됐어요? 폴리의.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무슨 격이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소유격이라고 표시해 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 지금 방금 해본 걸 통해서 폴리라는 이름이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도 알게 된 것 같은데요. 폴리라는 이름은 남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묻고 답하게 해보겠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아 좀 쉬운 거 할까? 쉬운 거부터 하죠.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조금 이 대답 듣고 싶다라는 얘기는 얘가 통째로 뭔가로 바뀌어서 저 앞으로 가는 의문문을 만들어 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다. 그럼 뭐 저것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약간 어디에 있는 느낌의 멀리 있는 느낌의 뭔가의 정체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What is it? What is that? 됐습니까? 그래,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it? 했더니? That is Polly's puppy. 오케이. 아까 Polly 나왔으니까 That is Polly's puppy 해도 되고 뭐 해도 돼? 그래서 문장으로 That is her puppy. 라고 해도 된다. 됐습니까? What is that? That is her pet. Her puppy. 자, 오늘 조금 다른 거 가르쳐 줄 건데요. 자, 이 대답만, 방금 전에는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했는데요. 이 대답만 듣고 싶다면, 이제 우리말 질문을 바꿔봅시다. 자, 그래서 그녀의 라는 말이 없어지고 이게 궁금하니까 묻는 말 속에 그녀의가 뭔가로 바뀌겠죠. 맞습니까? 여기에다 뭘 넣으면 될지 일단 우리말로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여기에다 뭘 넣으면 그녀의 라는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말로? 됐습니까? 자 그럼 요 표현하는 방법
아직 누구는 아는데 누구의가 뭔지 한번 얘기해 준 적 있는데 혹시 기억나요? 누구의가 뭐였더라? 그래서 기억났네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쟤는 누구 강아지니? Whose puppy is that? That is a police puppy. 오케이, 그래서 소유자가 궁금할 때 자, whose는 who의 무슨 격? 주격. 그쵸? 이걸로 누가다를 만들죠? 목적격. 아, 이게 대상이 되죠? 네. 대상이 되죠? 오케이. Whose에 대한 대답을 여기에 지금 whose puppy is it 해서 whose에 대한 대답이 여기 어딘가 한 단어로 존재하고 있지. 뭐 whose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걸 읽어주세요. 밑에 문장에서 이거 무슨 격이야? 이거 무슨 격이야? 소유격 뒤에 내가 뭐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랬어? 물건이 있어야 된다 했죠? 후스는 후에 무슨 격이다? 이니까 뒤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름치가 있어야지만 된다. 물건이 있어야지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e puppy is that? 했더니? That is her puppy.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할 거 중요한 내용은 다 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군가 소개합니다. This is Scott. This is Scott. 이 대답 듣고 싶어? 안녕? 그렇죠. 얘 누구니? Who is this?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is? 했더니 소개하기? This is Scott. Who is this? This is Scott. 그 다음 Scott은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남자 이름 같아요? 오케이. 그럼 다음 문장 만나보면 알겠네요. 뭐래요? That is his school. That is his school. 한번 써볼까요? S-C-H-O-O-L. Okay. 그래서 his는 his 지우고 뭐 써도 상관없어요. Scott. 그렇죠. 저것은 스캇의 학교입니다. That is Scott's school. That is Scott's school. 스캇은 남자 이름이야, 여자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스카츠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키스를 쓸 수도 있다. 스카츠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그렇죠.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저것은 누구의 학교니? Whose school is that? That is Scott's school.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e school is that? 했더니? That is Scott's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배운 거 잘 기억하고 있는 편이네요. 계속해서 또 소개합니다. This is my mom.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네? 그럼 우리말로 먼저 해보자. 마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근데 얘가 어울리는 말로 바뀔 거고 얘는 묻는 말로 될 거고 여기 뭐 넣는데 뭐라고요? 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This를 이상하게 써놨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됐더니 This is my mom.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my는 무슨 격? 목적격. 누구의 엄마인지 밝히고 있죠. 누구의 책인지 얘기하고요. 누구의 강아지인지 얘기하고요.
여기서 무슨격? 아, 얘가 가지고 누가다를 만드는군요. 문장의 주인이 되는, 하다시의 주인이 되는군요. 내가 간다, my go 하면 되는 모양이네요. 무슨격? 어, 어떤 것 또는 누구, 무슨 시? 이름 씨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밝히는 걸 보고 무슨 격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의 엄마랑 대답 듣고 싶으면. 나의 엄마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 누구예요? Who is this?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이분은 누구니? Who is this? 우리 엄마입니다.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Okay. 나의 엄마는 남자야, 여자야? 남자. Okay. 그래서 다음 문장에 뭐가 등장하나요? 단어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아까 전에 펄리가 남잔지 여잔지 왜 따져봤더라? 아까 스캇이 남잔지 여잔지 왜 따져봤더라?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에 틀림없이 나올 한 단어 뭐? 모르겠다. 자, 그래서 Garden 써볼까요? G-A-R-D-E-N.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엄마가 남잔지 여잔지 따져봤는데, 그래서 여기 틀림없이 뭐가 나올 걸 예상하고 얘기한 거야 지금? Her. 그렇죠. 그러면 her 지우고 이래도 되겠네. 오케이. 위의 문장을 밑의 문장 뜻으로 바꿔주세요. This is my mom's girl. My mom's girl. This is my mom's girl. 됐습니까? 네. 저것은 우리 엄마 정원입니다. That is my mom's garden. That is my mom's garden. My mom's. 대답 듣고 싶어. Whose garden is that? 그렇죠. 저것은 누구의 정원이니? Whose garden is that? Whose garden is that?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e garden is that? Whose garden is that? 했더니? That is my mom's garden. That is my mom's garden. 됐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걸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이분은 우라부지입니다.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My father 한 대답 듣고 싶으면 Who is this? My 란 대답 듣고 싶으면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우리 아빠는 남자야, 여자야? 남자. 너무 당연한 거 물어보죠. 내가 이거 왜 물어보죠? 다음 문장에 틀림없이 나올 단어. He. 그렇죠. 뭐? 뭐라고요? He. He가 나옵니까? 틀림없이? 네. He. 어. 우린 다음 문장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요. 계속 반복되고 어떤 사람 소개하고 그 다음 문장 이어서 나오는 건 그 사람 소유의 뭔가를 얘기해. 어, 폴리 소개했고, 그 다음 폴리 소유의 강아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스캇이라고 소개해준 다음에, 스캇, 와우, 학교를 소유하고 있어. 부잔데? 어쨌든 스캇 소유의 학교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엄마 소개하고, 그 다음 문장은 뭐였어? 엄마가 소유하고 있는 정원을 얘기했어. 그럼 지금 아빠 소개했지? 그러면 다음은 아빠 소유의 어떤 물건을 얘기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은 내용이 이렇죠. 그래서 뭐? That is his watch. Yes. Watch. 됐습니까? His 지우고 뭘 써도 될까요? 여기에 뭘 원래 대로 되도록. 오케이. 그럼 his 지우고 뭘 써도 돼요? My dad. My 발음은 my dad's. My dad's. This that is my dad's watch. That is my dad's watch.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Who's, 뭐라고? Is dead 보이는데? Is dead. 저거 누구의 손목시계니? Whose watch is that? Whose watch is that?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e watch is that? Whose watch is that? 했더니 대답이 That is my dad's watch.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